먼저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나는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10절을 이야기합니다. 290페이지 5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 나타나게 되어 선한 일을 했든 좋은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살았던 대로 행했던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착하게 살았던, 나쁘게 살았던 그 행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신약, 우리 예수님 말씀도 보면 심판과 지옥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판과 천국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오셔가지고 이사야야, 너 나의 일을 좀 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이사야가 제일 첫 반응이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만나고 싶습니까? 그 요즘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꼭 체험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나 예수님 성령의 은사로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목매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돈에는 목매는데 하나님 나 체험 안 하면 이 신앙생활 헛겁니다. 이런 분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이사야가 하나님 환상이 딱 와서 야 이사야야 너 나하고 같이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좀 해라 이래 그 앞에 딱 서자마자 이사야가 첫 마디가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첫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환상을 그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고 이사야가 첫 마디가 우리 이사야에서 보면 나는 망했다 이렇게 해요. 아이고야 나는 망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나는 망했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망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살아온 삶을 전부 다 보셨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내가 좋은 일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사야가 여태까지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진짜 초라한 죄인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볼품없는 인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그 영광 앞에 서보니까 나는 잘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것조차도 정말 죽을 죄인밖에 안 돼서 아이고야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어쩌면 죄를 입고 산다. 십자가 없으면 영원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가족들이나 뭐 주변의 친척들 직장인들한테 천국 간다 믿으면 이 이야기 쉽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너 예수 안 믿고 그냥 살면 지옥 간다 소리 잘 안 합니다. 옛날엔 좀 하다가 요새는 좀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거 팻말 들고 다니는 사람 욕만 하지 요새는 이야기할 수도 없어. 함부로 또 이야기했다가는 오히려 바보 취급 받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심판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이제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면 또 짜증내고 화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옥 간다는 말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천국 간다는 건 쉬운데, 지옥 간다 소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힘 있고 강한 사람한테 무조건 두들겨 맞는다.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오히려 잘못은 누가 했다? 힘 있고, 강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괜히 시비 걸었다가 정말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말도 못해요. 뭐 따지지도 못합니다. 그냥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요 못된 무자비한 인간들이 강간을 하고 인신매매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꼼짝도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청년들이 그냥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지도자가 욕심을 내서 서로 땅을 차지하던 정복하려고 하는 그 전쟁에 참석해서 무수히 죽어갑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 사기치고 그냥 어리석게 착하게 하다가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당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죠. 강도하죠. 사기치죠. 그러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뭐 힘으로나 다 안 돼서 그냥 넘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았던 사람 법망을 요리조리 미꾸라처럼 피해가면서 법을 피해가면서 온갖 못되지 됐던 사람들의 삶은 죽으면 끝이다. 이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야, 네 지옥 간다. 너희 막 그러면 안 돼.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왜요? 그러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자. 그래, 저 악한 사람, 못된 놈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자.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미워하지 마라, 원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보복에 대한 것은 너희들은 하지 마라. 그냥 사랑해라. 그래서 이 지구가 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악한 사람도 그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심판은 늦어지고 있죠. 심판을 하나님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한 명이라도 그 악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왜? 아무 보잘것 없어도 이미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이 아무리 시대가 사라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 해도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걸 믿고 그렇죠? 정말 내 삶을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아무렇게 사는데 내 쯤이야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그 앞에 설 것인데 네가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그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좀은 말씀대로 즉각 대항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부드럽게 이것을 풀 수 있을까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해놨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좋아하실까? 아니죠. 심판을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 존재하고 갑니다. 이렇게 타락되어도 이렇게 엉망이 되어도 그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멸망과 파멸과 영원한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영원한 즐거움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 차이지 심판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할 때에도 심판이 이제 우리가 있는 걸 아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나 주변에 전할 때에도 부드럽게 전해야 되죠. 슬기롭게 전해야 됩니다. 그냥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너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싫어합니다. 그것을 아주 잘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전할 수 있어야 부드럽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신중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고 전할 때도 잘 전해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6장에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먹고 마시는 것만 해도 있는 것만 해도 족한 줄을 알아라.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근심으로 파멸로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나는 하루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나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나는 행복하다. 내 가족, 내 일, 내 몸, 모든 게 나는 늘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왜 아무도 말을 못합니까? 행복 안 하죠. 행복 안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놓고 너 매일매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내가 너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너 늘 돌볼게. 늘 너와 같이 있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세상의 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왜요?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왜 내가 하나님을 주셨는데 나는 못 가집니까? 그거 왜 매일 걱정이죠? 앞날이 걱정이고 지금 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걱정이고 자식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뜻대로 안 돼서 걱정이고 온통 걱정밖에 없고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 자식을 봐도 행복하고 내 삶을 봐도 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하고 먹어도 행복하고 이게 왜 사라졌습니까? 왜 없어졌죠? 지금 먹고 마시는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알아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하나님만 함께 있으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먹고 그보다 더 많은 반찬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이 있는데 왜 행복을 그게 왜 없어졌나? 누가 가져갔나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살면 하루하루가 정말 기쁘고 재미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나.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에 보면 사람들은 다 돈을 모으려고 삽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욕심이 많아서 부자가 되려고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자는 부자대로 더 많이 모으려고 없는 사람은 악착같이 있는 사람처럼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이 파멸되고 그렇죠?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그 사람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돈 다 좋아하죠. 그리고 성경은 돈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돈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필요하다 사는데 그리고 또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매일 악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악을 저지르면서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 때문에 어디서 있었던 행복이 다 어디 가버렸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눈이 세상에 돈 쪽에 다가 있다 보니까 진짜 있는 행복은 그냥 상실되어 버린 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행복이 없어졌습니까? 왜 기쁨이 없어졌죠? 우리 가치가 뭡니까? 돈이 최고다는 겁니다. 돈이 최고다. 돈 아버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족도 막 상의를 입히고 죽이고 부모도 막 내팽개치고 서로 강도질하고 싸우고 속이고 돈이면 뭐 어제 지냈던 사람도 오늘 돈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원수가 돼버리고 뭐 아주 무서운 일들 인신매매 뭐다 전부 돈입니다. 돈에 그냥 우리 마음들이 다 미쳐버린 겁니다.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냥 전부 다. 이 사단은 뭐 걱정하지 마라. 오직 돈 마음속에. 그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이건 떨어지지 않아요. 2위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나마 유럽은 미국, 영국 이런 데는요. 같은 자본주의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못 배우고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이런 불쌍하고 일자리 잃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있는 우리가 조금은 사회에 환원을 해서 노블리스 오블레제라 오블레제라 그러죠. 환원을 해서 그쪽으로 복지 정책을 우리가 많이 펴서 사람은 그래도 격차를 줄여야 된다. 너무 계급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는 계급 사회에 대해서는 그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이래서 많이 줄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려고 해도 뭐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의식 자체가 수정 자본주의가 원래 자본주의는 같이 잘 사는 겁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또 지주는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이게 원래 자본주의인데 들어올 때 잘못 들어와가지고 수정 자본 있는 사람 아주 그냥 마음대로 누리고 없는 사람은 뭐 죽어도 죽든지 말든지 그 자살률 1위가 돼버려요. 전체 대한민국에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시킵니까? 자식들 돈 잘 벌으라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돈 있는 사람 좋은 사람 그죠? 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모든 게 어디에 돈에 다 맞춰져 버린 겁니다. 돈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뭐요? 매일 돈이 있어도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전부 돈에 있다 보니까 기쁨, 행복 다 뺏겨버린 겁니다. 40년 전쯤입니다. 제가 70년도니까 아버지가 살 때,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여러분도 다 겪었잖아요. 이웃집에 자식들 이름까지 다 알아 아버지가. 그리고 뭐 그날 잔치한다. 그 집에 뭐 장례가 있다. 아니면 뭐 큰애가 뭐 좋은 대학을 갔다. 그죠? 그 막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하하고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어른들은 그죠? 우리도 가서 구경하고 잔치집에 다 모여서 여러분 그 정이 그 행복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오면서 한 35년 됐죠. 이 자본주의가 그냥 내리 그냥 우리 마음들을 돈 하면서 오직 돈이 최고야. 돈이 행복이 너 행복이야. 그래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돈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에 옆에 10년을 살아도 이사를 와도 모르는 겁니다. 왜요? 원래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인간미, 이 정, 뭔가 인간관계 부드럽게 만드는 인간관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 사람은 중요하지. 이웃이 죽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사를 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건 파멸로 가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관계가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돈이. 일하는 것도 돈.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돈. 그죠? 전부 돈입니다. 강남에 사냐, 고급차냐, 안차냐, 뭐 몇 평에 사냐, 어째 사냐. 전부. 그러니까 사람을 봅니다. 뭐로 봅니까? 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을 돈으로 봐요. 원래는 뭐로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되죠. 그 사람의 사람됨을 봐야 이게 원래 사람이 살아가는 그래야 인간미가 있고 정이 있고 뭔가 사람이 사는 모습이 되는데 사람도 돈입니다. 어, 저 사람 좀 좋은 직장 돈이 많겠네. 와, 쟤는 뭐 전부 돈입니다. 돈으로 평가하죠. 저 돈 없다, 뭐 못 산다 그냥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건 뭐 내가 오히려 가까이 올까 봐 겁을 냅니다. 돈 있는 사람 내가 어떡하든지 쫓아다니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 이건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세상이. 사람이 돈으로 보이죠.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이제 댐댐이 그 사람의 인격을 안 봅니다. 돈 많이 쓰면 좋은 사람. 돈 안 쓰고 그냥 힘없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안 보고 그냥 저건 몹쓸놈 평가를 모두 뭐로 돈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요. 더 많이 있어야 되죠. 더 높은 데 가야 되고 더 화려해야 되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끝도 없다. 돈이 끝이 없다.
이런 세상에 저희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원래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돈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는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참 비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럽니다. 바나바가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가 소보고 너 소 좀 대라 안 하죠. 소가 개가 야 너 개 좀 돼 그래 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도 안 그래. 동물들은 소는 소고 개는 개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좀 대라 이러는 겁니다. 아니 모든 짐승들이 까마귀 같니 까마귀 좀 돼 소가 소 좀 돼 개가 개 좀 돼 돼지가 돼지 좀 돼 이렇게 안 하는데 사람은 사람이 되라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 좀 되라 이런 사람이 되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말입니다. 인간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인간다운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답게 못 살기 때문에 사람이 되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시하죠. 원래 것이 어디에 뺏겼는지 왜 뺏기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왜 잃고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사단이 계속 집요하게 세상이 보여주는 게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성경은 우리는 보는 것대로 살지 않는다.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7장입니까?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데 보는 대로 쑥쑥 내 마음에 갖다 넣다 보니까 내 안에 여유가 없어져 버려요. 삭막하죠. 내 마음이. 그래서 매일매일 고민이고 걱정이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재미있는 일이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정미가 옛날에 아버님 사실 때 보면 정들이 넘쳤다 이러죠. 정이 많다. 다 집집마다 정이 많아서 그게 인간미입니다. 인간미, 정. 서로 나누려고 하는 게 많았는데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면 상대만 보면 손가락질을 어떡하든지 그 사람 별것도 아닌데 어떡하든지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서 막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뭐만 하면 오늘 돈 얼마 벌었다고 오늘은 뭐 이제 주로 택시하시면 오늘 뭐 멀리 가 손님이 해서 돈을 얼마 벌고 뭐 한방에 얼마 벌고 어제는 손님이 작게 벌고 장사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다 어제는 잘 되는데 오늘은 안 되는데 어찌하는데 이야기거리가 돈입니다. 돈. 돈 말고는 사람답게 이야기하는 게 없어져 버리죠.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남들만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고. 모든 고민은 돈에다 맞춰서 내 하루를 사니까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죠.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정자본주의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선진국들은 그걸 줄이려고 좀 많이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이 최고예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저 처음에 있는 책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곰팡이가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여러분 오늘 그러는 겁니다. 돈이 아까 1만 뿌리가 왜 1만 뿌리인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돈을 마음에, 돈을, 돈의 마음을 두지 마라, 이 말이죠. 돈을 쌓아두지 마라, 이 말은. 그죠? 그건 다 곰팡이나 좀들이 다 먹고 없어질 것들을, 그죠? 거기에 마음을 하루 종일 가지고 가득 품고 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 종일 돈입니다. 그게 가슴에, 가슴에. 일어나자부터 내 하루 끝날 때까지 전부 돈입니다. 식사비가 얼마고 급비가 없고 뭐가 떴고 월급이 떴고 뭐 계속 얼마나 내가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그거 가지지 말아요. 마음에 돈과 관련된 것을 품고 살지 마라.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다. 좀 더 먹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쓰이기도 하고 어디에 그러면 뭐요?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된다.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21절에 내 보물이 너 돈이 돈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재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요? 전부 다 돈에 가 있다 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다.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건 네가 매일 돈에 그 보물이 돈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요? 기쁨이 없는 거, 즐거움이 없는 거, 행복이 없죠. 지금 어디다 둬야 된다? 하나님께도 빼앗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상을 회복한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게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거기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 기쁘고 즐겁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요? 돈이 가 있어요. 마음에 돈이 가 있다 보니까 그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이 2등이죠. 2등.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아니지만 돈보다는 한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할 수밖에 없다.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이 중하면 하나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다. 사단은 그렇게 네 마음을 뺏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집요하게 뺏어갔습니다. 지금도 집요하게 뺏고 있습니다. 오직 돈이야, 돈이 최고야.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 이야기 합니다. 그 저는, 그때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참, 쉽게 뺏구나, 이 사단이. 너무너무 쉽게 사람들에.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진리는 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진리인데, 믿는 사람은 이걸 간직해야 되는데, 돈이 진리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미쳐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합니다. 정신병, 자살률, 세계 최고입니다. 왜요? 돈에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살률 1을 뺏긴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왜요? 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를 극진히 하면 뭐요? 하나가 약해진다. 경하게 여겨진다. 돈에 미쳐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돈 때문에 온갖 내 마음이 정말 피폐해지는 줄, 메말라 있는 줄, 정이란 정은 다 말라 있는 줄도 모르고 오직 돈입니다. 옆에 사람 관계 상관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 이게 이기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나이들도 다 들어가시는데 오늘 점검을 잘 해보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때까지 기분 나쁘고 힘들고 매일 마음이 불편하고 매일 내가 그 마음 있는 곳에 내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남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이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경쟁하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일하되 마음이 어디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으면 경쟁자가 정말 좋게 보이는 겁니다. 내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라, 사람답게 살아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하게 보고 기도하고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 다 괜찮습니다. 전부 돈돈돈 하는 시대에 가난하고 그죠? 별로 가진 것 없어도 인간미 하나 가지고 정말 따뜻하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그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하는 그 사람 앞으로 시대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전부 돈에 돈에 미쳐가지고 인간미를 상실할 때 어느 그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아서 정말 남보다 먼저 배려하고 따뜻하게 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안고 용서하는 그 친구 하나가 있으면 세상 돈에 미쳐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거 뭐지? 저 애는 왜 저러지? 우리하고 다르네?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름다운 것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돈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마지막 남아있는 정, 인간미, 사람다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 보여줘야 회복이 되는데 아무도 안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도 전부 다 돈에 미쳐 돌아가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지 나도 저 마음을 배워야지 저것이 어디서 올까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돈에 다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인간다운 인간미를 보여주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그게 전체가 안 바뀌어도 좋습니다. 그 동네가 바뀌고 우리 가족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미를 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늘 뭐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오늘 점검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여태까지 바라고 우선을 두었던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돈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었느냐? 돈을 최우선에 두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사람다움이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라, 사람답게 살아라. 그죠? 우리가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답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돈이 아닙니다. 돈은 아까 뭡니까? 온갖 정말 추잡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생각까지도 말아먹습니다. 우리 안에 따뜻함, 인간미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에 젖어 있는 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아름다움, 정말 따뜻함, 그리고 정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매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도 감사하다. 현재 있는 것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다 돈돈 외칠 때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돈보다 하나님 마음을 가득 품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십자가에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가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이기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품고 다시 한번 세상 것보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기도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